백낙천과 종교 전쟁.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제목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 썸네일만 갖고서는 제가 왜 이런 제목을 했는지 아시는 분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백낙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세관에서 알려져 있는 기본 컨셉은 서울대 영문과 교수를 한 서울대 명예교수인 지식인 백낙천, 창작가 비평사의 주인으로서의 백낙천. 수십 년 동안 한국 지식 계의 주요 담론 생성자, 확산, 유포 이런 것을 담당했던 지식인, 이것이 기본입니다. 근데 저는 종교 전쟁이라는 얘기를 썼거든요. 지금부터 어떤 면에서는 이 백낙천이라는 인물에 접근해가는 새로운 코드를 하나 제가 던져둔 것 같습니다. 사실 백낙천과 종교 전쟁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제가 했던 여러 개의 강의를 여러분이 미리 좀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정강훈 목사님에 대해서 했던 강의가 있었고요. 강화문 광야교회는 정치에 대한 종교 싸움, 종교 분리란 무엇인가, 크리스마스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세계, 그리고 또 정강훈 목사는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백낙천 교수에 대한 클립 영상을 저희가 몇개좀 묶어봤거든요. Of course, the American children do have very much freedom, and sometimes it may seem too much. But you cannot judge the amount of freedom the American children have by your standard. I mean, of course, I come from Korea, and Korea is very much different from America. And I see, well, such an informality between the ages or between the sexes. I get rather shocked. But the fact that it is shocking. I think the important thing is that communist China does not deserve a seat in the United Nations because they are not a peace-loving country as prescrib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I believe that even if we admit Red China into the United Nations, it will not become a peaceful country. Russia was an ally of the United States and Great Britain and such countries when the United Nations was formed. United Nations without the filibustering of the communist nations can be more effective and we can achieve 뭐 이재명 후보가 참잘 싸웠고 또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좀뭐 위로받을 일이 있다면은 네. 나는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이만한 정치인을 우리가 만난 적이 없지 않나. 그래서 그건 뭐큰 소득이라고 봅니다. 광화문 내거리에 나가서 용산에서 윤석열 정권은 퇴진해야 된다. 나는 퇴진론이 탄핵론보다 이게 더 합리적이라고 봐요. 퇴진을 권고. 퇴진은 이제 자발적인 하야를 포함하는 거니까. 앞에 두 클립은 10대인 백낙천, 뒤에 나오는 클립은 80대. 10대인 백낙천이 더 아름답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충격은 저렇게 형형한 젊은이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종북 세력의 수장까지 돼버렸나.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북한의 공작에 넘어갔다. 납북되었던 아버지 영향이다. 납북이 아니라 월북일 것이다. 등등해서 온갖 얘기를 다할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백낙천 교수는 북한의 공작에 넘어갔든 어쨌든 어떤 종류의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가? 저는 결코 답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백낙천 교수에 대해서 입을 연다는 것은 저한테는 그 자체로 중압감에 눌리는 그런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문학을 오랫동안 연구한 문학 연구자였고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문학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서울대에서 석사까지를 한국 현대문학을 연구를 했는데요. 제가 한국 현대문학 연구자로서는 또는 그 사상사 연구자로서는 굉장히 치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낙천 교수는 제 최초의 전공의 관점에서는 비평의 대상입니다. 문학 비평이라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 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그 정치 비평의 대상으로 백낙천이라는 인물을 보고 있어요. 문학 평론가로서, 문학 평론으로서 이분을 접근한다고 하는 것은 근대성, 모더니티라는 담론으로 접근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특히 담론 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근대성, 모더니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족문학과 세계문학이라는 백낙천 평론집은 한국 문학평론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왜 이런 담론이 중요한가? 문학이라는 것이 예술로서에만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좀더 보편적이고
또 특수하고 지평이 넓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적인 담론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적이고 사상사적이고 이런 복잡한 지적인 체계 속에 자리를 매기고 있기 때문에 이 문학평론, 문학비평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정치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낙청이란 인물의 아주 특이성이 있다면 비평가, 사상사에서 한 자리를 담당하고 있는 지식인 이런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백낙청이라는 인물은 뭐 웬만하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시대를 겪으면서 뭐 최소 교육부 장관이든 국무총리든 원하면 한 자리 다 할 수 있었어요. 미국 대사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손을 들지 않았고 수십 년 동안 일관되게 담론가 또는 사상가, 비평가 지식인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현실에서 가장 민감한 어떤 자리를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6.15 공동선언에 관련돼서 공동대표를 했고 6.15 공동선언 그 실천 남측위원회라는 그 자체로 굉장히 종북 세력 냄새가 나는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대표였고 지금 명예대표로 있는 그런 인물이고 김상근이라는 인물은 민주평통수석부의장 장관급 수석부의장을 했고 KBS 이사장까지 한 어떻게 보면 좌익의 관점에서는 가장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김상근 목사 기장계열 목사로서 가장 친북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이 인물과 함께 좌익들 좌파 계열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백낙천 교수가 뭐 총리든 아니면 장관이든 한자리 하지 않으면서도 그 유명한 원탁회의의 수장 역할이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진보란 단어를 쓰기 싫은데요. 소위 진보 진영의 원탁회의라는 것은 좀 무시무시한 느낌이 있습니다. 우파들이 중대한 순간에 하나가 되지 못해서 교육감 선거 때 항상 분열되고 계속 분열될 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자리를 정리를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우파 계열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좌파는 수십 년 동안 어떤 종류의 분열이 있을 때 나와서 자리를 정리하고 자리를 정해주는 인물들이 있다라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 수장이 항상 백낙청이라는 인물이죠. 도대체 백낙청은 어떤 인물이길래 자기 스스로는 한자리 하지 않으면서 늘 이렇게 중대한 순간에 나타나서 뭔가 심각한 자리 정돈을 하고 있느냐. 지금 이재명 지지 발언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이재명의 낙선 이후에 갑자기 등장하는 것은 이번에 낙선하지만 끝이 아니다. 이재명을 계속 지지해라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하고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작가 비평사의 수장인 문화 대통령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백낙청은 종교 교단의 지도자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백낙청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교단은 무엇인가? 문학이라는 교단인가? 민족문학이라는 교단인가? 마르크시즘? 뭐 이런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불교라는 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불교. 왜 갑자기 원불교 얘기가 나오느냐. 최근에 백낙청의 원불교 공부라는 문명의 대전환과 후천개벽이라는 책에 원불교 사상을 쭉 개진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책에서 백낙청 씨가 자신이 원불교 신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건 정직한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1970년 원불교 측에서는 백낙청 씨를 교단의 중요한 교인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얼마 전에 작고한 부인 한지연 교수 원불교의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어머니나 그 아버지가 원불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 잠깐 읽어보시면 이분은 광운대 국문과 교수였는데요. 1973년 어머니의 인도로 원불교 종교 교당에 입교한 교인이었고 유신 시절 남편 백낙천 교수의 서울대 교수직 파면과 항공법 위반 구속 창작가 비평 정폐간 등의 고초를 원불교 수행으로 이겨냈다. 그의 영향으로 남편도 원불교 교전영역위원으로 참여했고 세 남매 모두 원불교 유년회 출신이다. 원불교에서 이분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는 언론에 여러 차례 공개가 됐기 때문에 아는 분들은 다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에 백낙천 교수가 낸 이 책 말고도 그 원불교에서 아주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적이 있고 최근에 원불교 신문에서 말씀하신 것을 봤을 때는 아주 적극적으로 원불교 사상이 자신의 통일 사상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그
원광대에서 공부를 한 적도 있는 그 돌 김용옥과 엄불교의 중요 리더십 중에 한 분인 박맹수 원광대 총장, 이렇게 세 분이서 정담을 진행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원불교의 교단이 가족과 관련돼서 백낙천 교수와 연결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백낙천 교수가 긴 시간 동안 자신의 비평가로서의 어떤 담론 체계를 원불교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촛불혁명은 대한민국 1948년 헌법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린 일종의 밀란이었다. 그리고 이 밀란의 배후에는 동학, 천도교, 원불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후천개벽 사상이 뒷받침된다. 이재명을 택한 것은 백낙천 교수의 입장에서는 이 밀란을 이어나갈 지도자를 고른다는 뜻입니다. 문재인도 바로 이 밀란을 이어나갈, 촛불혁명을 이어나갈 지도자로 골라진 것이고, 또 그렇게 골라진 인물이 이재명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허튼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